전광석화. 엘불 이렇게 할까? 엘불 위가 낫겠다. 망단 돌진. 망단 구르기 압도. 아, 제발. 상점. 그래도 뱀 나온 거보다는 상점이 낫긴 하지. 독재력이 독재력이 공중제비. 태사 반갑습니다. 파멸 불격 마무리. 다벨론데 마무리라도 챙겨갈까? 백년 퍼즐, 총매, 폭주, 망단. 망단 더 할까? 마무리랑 같이 쓰게. 근데 보스가 수호자네. 폭주 넣어서 폭주 망단이나 할까? 네, 망단이나 하나 더 넣자. 네, 무력화 마무리 요 정도 강화하고. 해시계? 아, 이게 해시계가 나온다고? 제거만 열려 돌릴까? 타격 vs 수비. 이걸 퍼펙트하네. 미라손.
민포까지 괜찮다 따죠. 아니면은 계도 회식에 이렇게 볼까? 그래도 역시 계도보다 겐전이 더 나을 것 같은데. 미라손도 있고. 계도 가렵다. 1박에서 이 정도면 압축이 잘 되네요. 어서오세요. 환상입니다만 미라손도 있죠. 구렁단 나머지 두 유물에 비하면은 구렁단이 천사 같긴 한데. 구렁구렁. 진짜 만나기 싫은 거다. 뭐잘 잡았네요. 전략가 이제 고개만 찾으면. 아니 이런, 아 고개는 근데 일반 몹 잡아서 먹고 이거는 제거를 하자. 제거는 날이나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니까. 잔상 있으니까 해볼 만하겠지. 구원 뺏으려고 지금 이 자식들 뭐 하는 거야?
첨탑은 역시 칼로 찌르는 애들이 있어. 귀지비. 어떡하지? 그냥 압축이나 더 할까? 그래도 귀지피 정도면. 디펙트도 칼 들면 쌀 텐데. 제발, 아이고, 이 개노삼, 씨. 뭐 일단 저거 있으니까 저거 부상당한 사일런트. 이 정도면 걔도 삶잘 잡았다.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의 시계. 제비다 걸. 답은 해시계다. 오직 해시계만이. 략가랑 망단이랑 다 강화해야 되지. 고개 바렵다. 엘리트 못갈것 같아. 편집할 이제 필요 없나? 태하 어서세요. 깨쉬 잡을 때 필요하려나? 편지칼이 되게 좋은 유물이긴 한데. 약간 왜또 줘? 필요 없어.
도플갱어 천적. 교본. 형상이 났을 걸 그랬다. 이렇게 들어볼까? 강정, 흐릿함, 불격. 흐릿함 챙겨갈 만한데. 뭐 쉽진 않겠네. 보스전이. 딜이 너무 없다. 파워포션에서 뭐좀잘 나가야겠는데. 진짜. 아, 세 장도 좀 이제 이거 많이 틀릴 것 같아. 벌써 분열이네. 딱된 분열은 아닌가. 다음 턴 돼야 갈라지면.
아니, 이런. 세상. 아, 이것도 퍼펙트 아닌가? 이전상 내다던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이전상 대 대다던. 15금 굳이 이전상이나 대다던 중에 고르면 될것 같아요. 아이고, 연화일도 밤님 감사합니다. 빙하. 고개나 궤도나 잡아야죠. 룬픽 왼손. 룬픽 왼손 개반대 진짜. 드리퍼. 상점가서 하나 더 지우면 되겠다. 겸돔이 진짜 더럽게 세네. 전광석화가 안 나오네. 단분사 다리 걸기. 222 골드. 아슬아슬하게 이득 보겠네. 닌두. 닌두 탭 가방. 아니 이게 또 아니 아이 아니 아무튼
계산된도다. 다크레스. 아씨, 여기서 뭐 눌러도 다음 상점에서. 아, 근데 나 이거 있지. 그러면 여기서 제거하고 다음 상점에서 제거 하나 더 되나? 방금 제거 얼마였지? 방금 제거 70, 63원. 그러면 이번 제거가 75원인가? 그러면 여기서 제거하면 다음 상점에서 제거할 수 있네. 이랬는데 네메시스에 나와서 죽으면은 개 짜증날 것 같아. 아, 좀 나쁜 놈아. 이번 턴만 막으면 되는데. 됐다. 아, 재생씨. 응, 잘 가고. 고개. 아. 정밀, 미쳤나? 정밀 한번 갈까? 어? 정밀 고? 정밀 갑? 와, 정밀 사기다. 와, 사기 정밀이다. 아니, 근데 이미 대단원 빌드업 했는데 정밀 넣어야 될까? 아니, 표창 있으면 되잖아. 이걸 뿔 카드로 유혹한다고? 미라손 있으면 뭐 깨어난 자가 아이고 미라손이시네 하고 그냥 간답니까? 안 돼. 정밀할까? 테크 한 바퀴 돌릴 때 20딜 정도 볼수 있긴 하지. 아니, 정밀 좀 아닌 것 같은데. 표창도 있는데. 정밀 나부르니. 정밀이 좀. 에이, 정밀이 좀. 유튜브가. 아니, 반사신경에 가방도 나왔네. 근데 나 제거하고 싶은데. 아니, 정밀을 왜 고민한데, 키키키읗. 각카드 바로 집어야지. 아니다, 이 양바야. 가방 니 누사이언스가 또. 룬 갓갓 면치. 이잔상. 12면체 12를 거는 능력을 갖고 있다. 아, 방금 표창 안 받네. 고개 안 주잖아, 진짜.
고개 있으면 다 끝난 게임들. 놀림발. 강화할 시간 두지. 엘리트랑 일반 몹 잡으면서 고개 보는 게 나은가? 지금 물음표 가면 희귀유물도 노려볼 수 있을 텐데. 근데 일단 고개가 제일 급하니까 고개나 찾아가 보죠. 캘리퍼스 이제 흐릿함 끊겨도 한턴 버티겠네. 흐릿퍼스 핑핑아 만나지 말자. 좀 나와라고, 이씨. 제발 나와라. 고개 왜 안 줌? 사기네, 이거. 아, 난 게임 고개 안 주는 거다. 아이, 전광속사 삼나 또 자른다. 고개 줄 거지?
와, 강화된 걸로 준다. 아이고. 마참네. 오랜 기다림 끝에. 트함. 너젠. 에너젠. 아, 민트 도넛 반쪽이 돼버렸어. 도겁제는 이게 문제야. 도겹지만 표창이 있으니까 뭐큰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표창 있으니까 진짜 잘해. 이거 표창 없었으면은 좀 힘들었겠다. 야야야, 달팽아, 우냐? 우냐? 달팽아, 표정 풀어. 제거하고 유독가스도 하나 쓸만한데. 유독은 좀 아닌가? 수비 지워도 될것 같고. 유독 살까? 안 사도 되겠지. 표창이기도 하고. 지금 인공물 깔게 무력화 딱 하나라서 고개 고민인데. 아싸, 이게 아깝다.
힘까카도 별로. 아씨, 잠깐만. 이거 저거잖아. 버스 안 들어오잖아. 아, 나 도움 안 되는 거죠. 승지 많이 보고 싶어 사랑해. 뭐야? 누구야? 아, 영성님 감사합니다. 병 쓰레기. 아, 저딴 거왜 줌? 제비 하나 더 할까? 하나만 해도 되겠지? 아, 두 개도 되겠다는데. 두개 하자, 두 개. 유독가 스살까인데 직접 주네요. 바로 퍼즐을 발동시킬까? 병 배신각. 이번 턴에 들어오는 게 좋은가? 다음 턴에 들어오는 게 좋은가? 이번 턴에 들어오고 최대한 이번 턴에 빌드업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, 어차피 저거 다음 턴에 손상 걸려서 방어도 쌓기도 힘들고. 꼭 점수 때문에 만나가는 건 아니니까요. 이거 약화도 다걸수 있어서 큰 의미가 없네.
세상에. 지나치게 강하구만. 심장 허접해. 표창. 눈을 향해 던지는 것을 추천합니다. 사람에게 던지지 마시오. 완놈, 영웅 다섯. 엘리트 한 마리 빼고 다 퍼펙트였네. 그한 마리 창방인가? 아닌가? 창방도 퍼펙트였나? 개노삼한테 맞았던가? 개노삼. 완놈의 영웅 다섯. 점수가 높구만. 라가블린. 답은 표창입니다.